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 아시아투데이의 논설위원 중에 한 분이겠죠. 아시아투데이의 사설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사설인데요. 제목이 야당이 이재명 방탄하듯이 여당도 대통령 지키길, 이런 제목입니다. 아시아투데이가 아주 보수 정론지로서 종합지로서 역할을 요즘에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제목대로 반가운 사설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을 공개 거론하며 날강도 부부를 철퇴, 썩은 이를 뽑아내자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방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고 촉구한 데 대해 모든 추태의 정점에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던 이재명 대표가 있다 고 맞대응했다. 이날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행동의 날 집회에서 박찬대는 김건희는 불법에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며 대통령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른다, 장림 무사를 조종하는 주술사 김건희가 나라를 지배한다 고 주장했다. 김민석은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전두환보다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그동안 그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 민주공화의 적들이 잠시 벌린 개판을 평정하고 대한공화를 다시 선포하자 고 했는데 막가파식 막말이 지나치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의 집회는 김건희 여사 특검 관철을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상은 윤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그동안 대통령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날 집회는 아예 대통령 탄핵 발언 영연장이었다. 이재명은 2016년 촛불 집회를 소환하고 역사의 분기점마다 국민이 일어나 행동을 했다며 국민 행동을 촉구했다. 이현주는 대통령에게 내려오라고 했고 전현희는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자고 했다. 대통령 탄핵을 작정한 모습이다. 이재명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공격 선봉에 섰는데 이재명은 자신이 대통령 부부에게 맹공을 퍼부을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은 오는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25일에는 위증교사 1심 판결이 있다. 이것 말고도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건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어느 하나만 100만 원의 벌금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의 길도 막힌다. 최대 사법 리스크다. 이 상황에서 김 여사와 대통령을 원색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 나서는 것처럼 어떻게든 대통령을 지켜내려는 의지가 약한 게 문제다. 대통령을 지켜낼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언론의 십자포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김 여사 특검이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문제 대응을 보면 한심한 생각도 든다. 윤 대통령이 10일쯤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런다고 야당이 공세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도심 집회 등을 더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때다. 이런 사설인데요. 아시아투데이 12개 우리나라 종합지 중에 하나인데 아시아투데이가 보수를 대표하고 있는데요. 사설로 의미가 있네요. 야당이 이재명 방탄하고 그걸 위해서 윤 대통령 탄핵을 몰아붙이고 그걸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그런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면 여당은 얼마나 공격하기가 좋습니까? 상대는 범죄자예요. 이재명은 재판 코앞에 두고. 그러면 공격할 게 너무나 많아요. 거기다가 문다의 건 터졌죠. 거기다가 명태균 건도 지금 녹취가 조작된 거라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공격거리가 터졌는데도 공격을 제대로 못해요. 방어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아시아투데이에서는 대통령 지키는 거라도 잘해라 이 얘기인데요. 전두환 박정희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돼요. 회고록 삭제판이 나왔는데요. 총 4권인데 10% 할인하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하고 교육 자료도 되니까요. 예약 주문하세요. 일로 그냥 이름만 남기시면 됩니다. 그럼 전화가 갈 겁니다. 이름만 남겨주세요.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1심 생중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국민의힘 주진 의원이 주장하면 당 전체가 나서서 법원을 방문하고 이거 다 해가지고 1심 생중계하자. 이게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될 거 아니야? 장외 집회도 하고 범죄자 이재명 처단해라. 1심 생중계에서 국민들이 재판 과정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국민들이. 이러고 몰아붙여야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재판 생중계는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재명은 안 하느냐 하고 몰아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주진우 의원
의원 혼자서 이거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국정감사 증인한 그 강혜경 전격 고소했는데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나왔습니다.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이 이 강혜경을 고소했는데 그러면 강혜경은 크게 처벌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했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이니까 크게 처벌받는데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고소를 했는데 허위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무고죄로 처벌받아요. 그럼 원희룡 장관이 누굽니까? 똑똑하기로 유명한 삼관왕 아니에요? 1등. 대한민국 1등 삼관왕. 뭐 고시 대한민국 수석. 수석 삼관왕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알았을 거다 이거죠. 강혜경이가 허위사실 유포한 걸로 봐지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당당하게 나섰으니까. 아니면 자기가 무고죄로 처벌받는데 법조인이에요. 원희룡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보세요. 저와 관련된 강혜경 씨의 증언은 모두 거짓입니다. 다른 증언은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공격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강혜경이가 원희룡에 대해서 한 말이 거짓말인데 허위사실인데 국정감사에서 다른 뭐 명태균 관련해서 여기서 들었다 여기 명태균한테 들었다는 거 아니야 전부 그런 말들 전부 믿을 수 있냐 이러고 고발했습니다. 이거 접수증 있죠? 영등포 수사과에 접수를 했네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는데 이게 뭐냐면 원희룡 씨를 갖다가 뭐라고 이 강혜경이가 주장했냐면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 지사 시절부터 명태균과 소통했다 이렇게 주장 했는데 이게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명태균 씨는 전당대회 때 선거 캠프를 방문한 김영선 같이 왔더래요. 동행자료 동행자로 와서 소개를 하고 인사하길래 그때 봤고 그 후에 문자와 통화로 응원하는 거 감사 인사 나눈 것이 인연의 전부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신이 국토부 장관 재임 시 창원 국가산단과 관련해 명태균과 소통했다는 강혜경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다. 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 강혜경은 처벌받고 다른 내용들도 다 허위사실이 이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허위사실이고 이 원희룡 장관의 말대로 다른 증언은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수사를 하다 보면 다른 것도 이제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조금 센 발언을 했어요.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정당을 넘어서 범죄 카르텔이다. 제1야당 그리고 제1당 다수당 범죄 카르텔이라는 이 한심한 대한민국 이재명 방탄 정당이 아니라 범죄 카르텔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 돈봉투 사건 예를 들기도 하고 뭐 다른 사건도 들기도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세게 그 명태균 관련 윤석열 대통령 녹취 있잖아요. 그거 조작했잖아요. 소리공학자 다섯 분이 대학 교수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가 세 부분을 짜깁기 해서 붙였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그거 조사하라. 이것도 들고 나와야죠. 그리고 이재명 재판 이거 저 생중계하자. 이것도 들고 나와요. 하여튼 조금 미흡하지만 2% 부족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을 넘어선 범죄 카르텔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했는데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거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발언도 좋지만 행동을 해야 돼요. 장외 집회도 같이 맞짱 떠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원에 찾아가서 이거 재판 생중계하자 그러고 그 다음에 검찰에 고발을 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경찰에 수사하라 직무범죄 수사대 요청해서 이거 저 녹취가 이거 조작된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조작된 건지 아닌 건지 밝혀라 해라 하고 그리고 찾아가고 말이야 장애 집회도 하고 이렇게 난리를 쳐야지 저쪽 애들은 장애 집회에서 보세요 지난 토요일 날 아주 난리를 쳤어요 김건희 여사 난도질 치고 윤 대통령 탄핵 시자고 입에 담지도 못할 얘기하고 장외에서 물론 많이 모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걸 온 생중계하고 막 뉴스마다 그걸 떠들더라고요 보수 우파 집회는요 보도도 안 해요 광화문에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까 이재명 이거 서울역 앞에 모인 거 얼마 되지도 않아 여기에 10배 넘게 몇십 배 넘게 모이고 매주 토요일 날 집회하는 거는 보도도 안 하더니 이재명이 여기 참가하니까 난리가 나서 보도들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광화문 집회 할 때 뭐 규탄하는 게 이재명 규탄하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원내대표도 거기 나와서 같이 힘을 보태고 이렇게 하면 보도 안 할 수 있어요? 조중동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다 보도하지? 정광훈 목사 위주로만 하니까 보도들을 안 해요 이것들이. 근데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가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 보도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행동해달라는 거예요. 뭐 최고위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잘 얘기했지만 광장에서 또 법원은 찾아가고 경찰에 압박하고 공격할 거리 너무 천지백갈이에요. 아시아투데이 사설처럼 야당이 이재명 방탄하듯이 그만큼
것만 여당도 국힘도 대통령 지키기에 좀 나서라. 그런데 뭐 여당 대표가 대통령 까고 앉았고 대통령들은 이제 사과하라는 얘기까지 하더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나대지 말고 이제부터 뭐 외부 활동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압박하고 특별감찰 가라 뭐 두라고 그러고 어이가 없는 게 대통령 사과하라는 말에 저는 어이가 딱 오늘 상실했어요. 이제는 이제 뭐 한동훈에 대해서는 경념이 아니라 뭐가 다 오만정 다 떨어졌어요. 자 이러니 뭔. 그러니까 아시아투데이에서도 사설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문사 사설은 묵직한 거 아닙니까? 그 신문사의 논조 아니에요? 야당이 이재명 방탄하듯이 국힘당 대통령 지켜라!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한동훈이 못 지키면 한동훈 제끼세요. 그리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원내대표가 좀 더 조금만 더 지금 잘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강하게 하세요. 너무 젊잖아. 저쪽은 저 이재명 저런 저 흉악한 저런데 같이 저 기밀 레슬링 좀 보세요. 기밀 레슬링 저쪽에서 반칙하고 막 이러면 기밀 선수가 어떻게 했어요? 받아버리잖아 그냥. 그때 반칙하는데 당하기만 하고 있으면 기밀 선수가 그때 영웅 됐어요? 박치기도 반칙이에요. 반칙이지만 그냥 받아버리잖아. 그냥 쓰러뜨리잖아 그냥. 뭐 하는 겁니까? 조금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눈치만 살살살살 보고 한동훈 눈치 보고 쫓아내세요 한동훈. 야, 답답해 죽겠네 이제. 김일 선수 돌아가셨는데 아, 이거 없어. 그러니까 공천 이제 잘해야 돼. 싸울 줄 아는 사람 공천 시켜야 돼. 저쪽은 다 전사고 다 그냥 그런데 이쪽은 그냥 샌님들만 갖다가 공천해가지고 싸우지를 않아. 다음에 공천할 땐 좀 투사들을 좀 공천하세요. 투쟁기가 이 보이면 다 잘라버려 도태우. 먹어. 아예 그냥 다 그냥 컷오프 시켜버리니 뭐. 그러니 되겠습니까? 아이고. 미치겠네. 또 흥분했네. 마누라가 흥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런. 죄송합니다. 또 흥분해서.